경기도 양주시에서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일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양주지회와 사단법인 천사보금자리 경기지회는 양주시의 장애인과 저소득 가정을 위한 위로품 나눔을 했습니다. 이번 나눔은 계속되는 코로나로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체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주고자 준비했습니다. 협찬해 주신 기업체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위로품으로 인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고자 이 나눔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과 어려운 이웃분들이 정말 재밌고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큰 힘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5가지의 상품들이 봉사자들의 손길로 분류되고 포장되어 양주시 장애인 가정과 저소득 가정 총 230곳으로 전달되는데요. 양주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100가정, 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 100가정,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통해 30가정으로 전달됩니다. 최대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또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특히 어려운 분들, 고통받는 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더 힘을 주는 멈추지 않는 나눔과 봉사의 현장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